뭐야? 그 저는 아바타가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급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왔는데 아바타가 좀 멋있네요. 아, 제가 산 것도 있고요. 네네. 제가 그 초기에 그때 이벤트성으로 받은 겁니다. 디센트럴랜드는 한국인 유저가 많지 않은가 봐요. 뭐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이런 실험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적인 공간이잖아요, 메타버스 자체가.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자체도 이미 미국이나 뭐 유럽권에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쪽 유저들이 대부분이 많이 유입이 많이 됐죠. 매니저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소셜 3D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에서 네. 지금 게임 각종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거 디센트럴 게임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D앱이라고 부르는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디센트럴 게임즈의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입니다. 디센트럴랜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회사인 거죠? 예, 쉽게 비유하면 네. 안드로이드가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면 그 안드로이드에 있는 뭐 각종 게임들 중에 한 개가 디센트럴 게임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파셀당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사실 그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네네. 그게 현실처럼 뭐 도로에 가까이 있을수록 가격이 좀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좀더 상업지구나 네네. 그쪽에 좀더 가까울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약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 한 거래되는 파셀당 시세가. 초기에는 얼마 정도의 그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평균 거래 가격이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랐나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초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 디센트랜드가 완전히 출시가 되고 완전 초창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쌌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때는 제가 없었고 이게 2018년도 초에 런칭을 했어요. 예. 그 이후에 2019년도쯤에 이제 사람들 본격 뭐 얼리 어답터들이 초기 투자자들이 네. 유입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 예. 그때가 약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아, 그 전에 더 100에서 200. 쌌겠죠, 완전 초기 때는. 어스2처럼 그 네. 맵 형태로만 존재했었어요. 네, 맵 형태로만 있었던 게 메타버스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지고 현재 1,000만 원까지 평균 가격이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은 뭐 중앙에 뭐 중요한 자리는 더 비쌀 것 같고 이제 그게 또 천차만별이겠네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땅값이 원화나 뭐 달러로 봤을 때 오른 것은 사실인데 그 오르는 구조가 마나 토큰 자체가 네. 다른 코인들처럼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땅값이 오른 셈이 됐죠. 지금 그렇잖아도 코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현재 그 마나로 불리는데, 마나가 현재 오늘자 시세로 한 1675원 정도 하네요. 지금 시세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일봉으로. 그 혹시 그 마나 코인도 투자를 하시나요? 예,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망이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라는 컨셉 자체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메타버스 자체도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디센트럴랜드 자체가 그 다른 뭐 제페토나 뭐 샌드박스, 어스 같은 다른 메타버스 뭐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인데, 네. 경쟁 업체에 비교를 했을 때뭐 차이점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네. 많이 적용을 했고, 그리고 NFT라는 기술, 그것도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인데, NF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유저들이 스스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개발하는 것을 지금까지 약한 3년간 계속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유입과 메이저 기업들, 회사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디센트럴랜드 알아보면서 확인했던 게 아타리 카지노가 들어오고 아타리 게임즈가 이제 곧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슈나 뭐 현재 호재 이런 게더 나온 게 있나요? 말씀하시다시피 아타리라는 게임 업체가 들어온 게 가장 큰 호재였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아타리도 계속 왕성하게 게임을 런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들을 지금 계속 런칭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타리 게임 서비스 이외에도 레이싱 게임이라든지 뭐 미로찾기 등등 여기 게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거는 로블록스 사례처럼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호재거리는 저희 현실 세계에서 그 여행과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사이트라고 트라벨러. 트라발라라고 하는 예. 글로벌 여행이랑 숙박업 예약 업체가 있는데, 예. 그곳에서 이제 마나 토큰으로, 예, 디센트럴랜드 코인이죠. 그걸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이제 제휴를 맺었어요, 최근에. 디센트럴랜드가 현실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큰뭐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죠. 앞으로도 이거를 시발점으로 뭐 다른 업체들, 현실 업체들과도 제휴를 많이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인 자체 뭐 시세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마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달에 이제 저희 암호화폐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그 곳에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마나 코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세력이 뭐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죠. 디센트럴랜드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있다.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항상 많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얘기는 예. 제가 디센트럴랜드 분석하시는 그 유튜버분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이제 호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호재 정보가 매니저님 유튜브 보니까 뭐 DJ 유명하신 분이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왔다기보다는 그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아타리 게임 그 런칭 파티에 초청 가수로 초청을 받았죠. 그분이 이제 거기서 라이브 공연을 한 거죠. 유명하신 분인가요? 예, 저도 원래 약간 DJ나 EDM 쪽은 잘 모르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DJ이고, 유튜브도 가보니까 뭐 구독자 수도 뭐 대략 260만 정도 되고, 아, 엄청 유명하신 분이구나. 아, 제가 몰라, 이름을 그리고 아예 못 봤어요. 뮤직비디오도 막 6억에서 7억 아. 뷰들이 굉장히 많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신 분인 것 최근 이슈는 그러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아요. 다른 뭐 암호화폐 쪽이나 메타버스 쪽 업체랑 제휴하는 게 소식은 따로 들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센트럴 내부에서 호재거리는 뭐 다양한 게임이나 전시회, 아티스트들의 참여, 작품 경매 등뭐 그런 것들이 주로 활발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사실 디센트럴랜드도 어떻게 보면 뭐 코인 생태계 중에 한 개인데, 제대로 크려면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시아 사람들 자체 특성 자체가 이제 뭐 부동산 쪽 굉장히 또 선호를 하잖아요, 저희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쪽보다는. 그래서 그 디센트럴랜드 특성상 그 아시아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뭐 건물이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좀 자본이 먼저 유입이 많이 되면 뭐 당연히 기술이나 그런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쪽 유저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스스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이벤트 할 때마다 참여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에서도 전체 맵에서 오른쪽 하단 큰 영역 중에 한 개가 드래곤 시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자체의 목적이 이제 그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미 만든 지역이고, 중국의 그런 건축이나 유저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아,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웹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 서버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현재까지 모바일 버전은 지금 서비스 되고 있진 않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모바일 버전을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플러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지점이 이제 VR이나 뭐 AR 등 그런 증강현실 장비들과의 완벽한 이제 호환이 이루어야지 진정한 메타버스 체험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내후년 한 2, 3년 안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디센트럴랜드 그 로드맵에서도 장기 목표로 그것을 항상 2, 3년 전부터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센트럴랜드가 개발진들의 그 개발 역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모바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진짜 확장성이 엄청나지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요새는 다 모바일 버전으로 다 출시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나코인은 저렴하신 것 같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오를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저도 뭐 마나코인뿐만 아니라 그 코인을 여러 가지 해본 입장에서 뭐 다른 대중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이 내리면 사실 뭐 맞아요. 어떤 코인이든지 그 코인이 얼마나 좋든지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그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뭐 조정장이면 같이 뭐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차피 뭐 사장들 코인들은 뭐 사장이 되겠죠. 사람들이 쓰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거품이 좀 빠지고 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태계에 활용이 되는 코인들, 디센트럴 코인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그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코인들이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는 자본들을 이렇게 선택된 코인들에게 집중을 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디센트럴랜드는 저도 진짜 토지를 너무 사고 싶은데 그 1,000만 원이 너무 비싸네요. 1,000만 원 주고 예를 들면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도 뭐 쉽게 할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냐면 예전에는 코딩을 했었어요. 직접 좌표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코딩으로 했었는데 사용자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개발진들이 SDK라고 하는 개발 툴을 적용을 해서 나무나 뭐 벽돌 그리고 벽뭐 지붕 이런 것들을 이미 다그 기본 세팅을 다 해놨어요. 도형들 같은 거를.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드랍을 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키우듯이 그림을 키우고 돌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고, 좀더 세세하게 뭐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더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게임 같은 거는 구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코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디센트럴랜드를 제가 여러 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사실 한국 유저가 여기서 뭔가를 즐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한국어가 확실하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 유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국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 그리고 인도계 쪽에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더 친숙하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접근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도 추후에는 당연히 패치가 되겠죠. 아니면 선택을 할수 있게 하거나. 그 부분은 사실 뭐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거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코인이 디센트럴랜드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막상 이 랜드가 살아야지 뭐 코인도 같이 살 거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유저분들도 무시 못하는데, 한국 유저분들은 거의 다 코인 투자로만 가지, 유저로서는 많이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NFT, 뭐, 예술 작품도 거래하고, 콘서트도 하고, 다양하게, 뭐, 카지노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게임즈를 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그런 동아시아 쪽 문화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저희는 뭐 요새 한국 미디어 노출 자체가 다 주식으로 시작을 해서 코인을 주식처럼 하고 해서 시세 차익으로 사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디센트럴랜드가 뭐 발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일단은 뭐 도지코인처럼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일단 기본적인 사상이 베이스에 많이 깔려 있어요. 커뮤니티나 뭐 그런 데 많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보통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이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 시도,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보통 우리가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이 유럽 쪽에서 유럽이나 서양권에서 많이 넘어왔죠. 대표적인 예로는 페이스북, 뭐 트위터 등도 다 서구권에서 다 넘어왔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처음에 예전에 웨스턴 쪽 서양권에 있었을 때는 그쪽은 이미 저희가 카카오톡 하듯이 거의 일상으로 쓰고 있는 거였는데, 그 당시 한국은 3, 4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는 거의 보진 않았죠. 사람들이 잘 뭔지는 모르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한국어들이나 한국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넷플릭스가 일상화가 된 것처럼 서양 쪽에서 먼저 발전을 하고 이제 아시아 쪽에 뭔가 노출이 되면서 같이 발전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디센트럴랜드 게임즈 바라보면서 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대부분 외국인 유저들이 많은데 그 한국계 기업이 지금 여기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업자를 차린 거잖아요. 맞나요?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 디센트럴 게임즈는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그 파운더가 미국 사람이에요. 아, 미국 그래요? 그 법인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체죠. 예.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 유저분이 여기서 뭘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따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매니저님은 어디신가요? 실례지만. 그 한국 아니세요? 아, 지금 저는 한국인데 예. 지금 그 미국 쪽 본사죠. 예, 그쪽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그 직원으로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아예 한국 안에 있는 회사가 디센트럴 게임즈를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국인 아, 예. 분이 이렇게 큰 어떤 프로젝트를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이전에 굉장히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요즘에 메타버스 뜨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 되게 생각이 빠르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준비를 다 하고 이미 그 사업화를 하고 계신 아, 거니까. 그, 아니면 저는 그냥 중간에 그냥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그 디센트럴랜드 그 게임즈에서 현재 매니저님이 목표로 하시는 게 뭔가요? 우선 디센트럴 게임즈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유저들이 그 서양권에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나 지금 한국 유저 등을 많이 유입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 아시아 시장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한번 그 디센트럴 게임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센트럴 게임즈에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계획이고 특히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스페인의 이비자에 있는 클럽이랑 이제 제휴를 맺었어요. 지금 그 가상 제 메타버스 공간에 그 클럽 이제 입점을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조만간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이비자 클럽을 가상현실 세계로 불러와서 그곳에서 유저들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조금 설명드리면,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포커 게임을 할수 있는 건물이고요. 예. 그 반대편에 길 건너에 있는 그 저희 토미노야, 예, 그 건물이 뭐 블랙잭이나 뭐 룰렛 그 게임을 할수 있는 건물이고, 그 2층에는 그 NFT 작품들 경매를 할수 하거나 아니면 뭐 회의를 하는 그 회의실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나중에 뭐 패션쇼 같은 백화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기업이 입점을 해서 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옷들을 입고 게임들을 플레이를 하면, 그 디센트럴 게임즈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단순히 그런 이 옷들도 마찬가지로 오픈시에 다 NFT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2.0576인데 이거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800만 원 정도 현재 하는 거예요? 시세로는 신발 하나에 800만 원 정도 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예, 근데 이게 네. 예전에는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죠. 왜냐면 그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많이 오르기 전에도 어차피 이더리움 개수로 봤을 때는 동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디센트럴 이렇게 게임즈 유저분들이 서로 이게 회의도 하거든요. 중간 격주마다. 네. 그래서 가격 조정들도 이제 어느 정도를 하죠. 시세 반영을, 이렇게 시세를 급등 같은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같이 유저분들이 회의를 해서 안건을 냅니다. 매주마다 이제 아티스트가 참여를 해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도 직접 여기 접속을 해서 음성으로 유저분들이랑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카드 게임들은 일주일에 약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여기에 경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티스트가? 이쪽이 그 일종의 신청 양식서가 있어요. 양식서를 작성을 해서 네. 저희 그 디센트럴 게임즈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서 뭐 선정을 몇주 전에 하고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할 건지 다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이제 열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끌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